군사대국 프랑스는 1차 대전 승전의 영광과 함께 1920년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프랑스의 항공 전력은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1920년대 후반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대공황은 프랑스 항공 산업을 크게 위축시켰는데 1920년대 말까지 한 달에 600대 이상의 군용기를 생산할 수 있었던 프랑스의 산업 능력은 1934년이 되자 월 200대 정도로 크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1930년대 중반 히틀러가 집권한 후 군비 확장 모드로 들어간 독일이 비밀리에 강력한 공군을 양성 중이라는 첩보가 들어오면서 프랑스군도 육군에 종속되어 있었던 항공 전력을 완전히 독립시켜 프랑스 공군 아미 들레어를 창설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육군의 나라 프랑스에서 아미 들레어는 실제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여전히 육군의 입김하에 있었죠. 이 무렵 프랑스 육군이 전체 국방비의 75%를 독점해버리면서 공군과 해군은 얼마 안 되는 군자금을 두고 경쟁하는 처지가 돼버렸는데 이러다 보니 공군력 강화에 필수적인 신형 항공기의 생산과 배치가 위축돼버립니다. 프랑스군 사령부는 만약 독일과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한다면 결정적인 승부는 지상전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프랑스 공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육군의 작전을 철저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상태였죠. 이러다 보니 프랑스 공군의 자율적인 항공 전력 운용이 어려워졌으며 육군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항공 작전을 위반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독일 공군 역시 육군의 지원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항공 전력의 운영은 독일 공군 사령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고성능 폭격기로 무장한 강력한 폭격기 부대를 완성시켜 독자적인 원거리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독일 공군의 실력은 스페인의 게르니카와 폴란드 전선에서 증명되었는데 1939년 9월 25일 독일 폭격기들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무자비하게 폭격해서 초토화시켜버리자 전 세계가 크게 놀랐으며 바르샤바 대폭격기 후 전의를 상실한 폴란드 수비대는 결국 항복을 선언했죠. 여기에 더해서 프랑스 공군 내부에 강력한 리더가 없었다는 점 역시 아미 들레어가 프랑스 육군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독일 공군의 수장이 나치당의 권력 서열 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이었다는 점과 영국 공군이 카리스마 넘치는 공군 장관 휴 트렌처드의 추진력 덕분에 독자적인 작전 능력과 강력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과 달리 프랑스 공군이 독립할 무렵에는 이런 수준의 강력한 리더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프랑스 공군은 명목상으로는 독립적인 군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육군에 종속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대부분의 군용기들은 육군의 작전 지원을 위해 설계되면서 단독으로 장거리 폭격이 가능한 폭격기 병단의 양성에서는 독일과 영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게 되었죠. 1930년대가 되자 독일의 새로운 리더로 급부상한 히틀러가
독일의 재무장을 독려하면서 독일 정부는 항공기 제작사들을 본격적으로 지원했으며 고성능 군용기의 개발이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었지만 이 무렵의 프랑스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항공전력 양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한 상태였죠. 따라서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대량 생산 능력을 보유한 대형 항공기 제작사를 배출하지 못했으며 결국 수많은 중소 항공기 제작사가 난립하면서 얼마 안 되는 국방 예산을 쪼개서 쓰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몰락의 위기로 몰렸던 아미들레어 내부에도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자들은 있었으며 1934년 공군 장관 드냉 장군은 히틀러의 독일이 재무장을 추진할 것을 예견하고 프랑스 공군 전력의 현대화를 역설합니다. 결국 프랑스 공군은 누아틴 D500에 우월하다고 자평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프랑스 정치와 경제 상황의 혼란과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신형 항공기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오래가지 못했으며 불과 몇 년 만에 급속하게 악화됩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독일 공군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고성능 항공기의 개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신형 항공기들을 속속 선보이며 전투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차기 전투기 개발 경쟁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메서슈미트 BF109는 미래 전장을 책임질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되었죠. 1930년대 후반이 되자 프랑스 공군의 주력 항공기들은 독일 공군에 비해 구식화된 것이 분명해집니다. 위기를 느낀 프랑스 공군 사령부는 미래 전장에서 독일 공군에 맞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2,500대 이상의 고성능 항공기가 필요하며 이런 항공기들을 한 달에 200대 정도는 생산해야 독일 공군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무렵에도 여전히 국방 예산의 80%를 육군이 독식하면서 프랑스 공군은 차기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추진력과 자금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었는데 결국 프랑스의 군용기 생산 능력은 목표치의 40%에 불과한 월 80대 정도로 머무르게 됩니다. 1938년이 되자 체코의 주데텐란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히틀러는 체코를 압박하기 위해서 독일군의 전력을 총동원하는 무력 시위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때 주데텐란트 상공을 뒤덮은 독일 공군기들의 위세는 대단한 것이었으며 프랑스 공군 사령부는 독일 공군의 전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이 무렵 프랑스 정보부는 독일 공군의 고속 폭격기 전력이 프랑스 공군에 비해서 3배 이상 강력한 수준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심각한 수준까지 구식화된 프랑스 폭격기들의 성능은 독일 공군의 신형 폭격기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였죠. 프랑스 공군은 국경에서 가까운 수도 파리가 독일 폭격기들의 위협에 노출된 상태라는 점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국경선 동쪽에 훨씬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프랑스 폭격기들의 항속거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죠. 1936년 초 프랑스 공군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독일 폭격기들은 파리 상공으로 날아들어 단 하루 만에 1500톤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지만 프랑스 폭격기들의 능력으로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까지 날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며 최대 250톤 정도밖에는 투하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프랑스 공군 사령관 라솜무 장군은 이런 상황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으며 독일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진 프랑스 항공산업의 생산 능력으로 볼 때 신형 폭격기의 개발과 양산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강력한 독일 공군으로부터 조국의 하늘을 지키려면 고성능 전투기의 대량 생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물론 이것은 현실적인 면에서 매우 탁월한 판단이었지만 필연적으로 프랑스 폭격기 부대의 심각한 구식화는 개선될 여지가 사라진 셈이었는데 1939년 9월부터 이상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프랑스 공군에게는 독일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폭격기 전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던 1939년 늦은 가을 폴란드 전선에서 악명을 떨치며 기세등등해진 독일 공군의 위협이 점차 현실이 되었을 때 조국의 하늘을 지켜야 하는 중책은 프랑스 공군 전투기 부대가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전투기 부대의 속사정 역시 골치 아픈 상황에 몰렸던 것은 마찬가지였죠. 불타는 하늘의 서부유럽 항공전, 다음 회에서는 프랑스 전투기 부대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클래식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